클래스 손 들고 계세요. 클래스 카드 여기도 손 들고 계세요. 다음 연습이 두 개. 그 클래스 카드를 써본 사람, 써본 선생님과 안 써본 선생님으로 교사는 두 물들을 나뉘어져. 퀴즈를 해서 오신 분, 퀴즈를. 선생님 퀴즈 뜬 퀴즈를 했다고 두 분 다섯 시간만. 이거는 애들이 특히 몸이 뜨거운 남자애들이잖아요. 환장을 해. 근데 중요한 거 공부가 돼야겠지. 오, 좀. 아, 두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아까 저기 선생님 또 뭐 하셨지? 그 다음에 립싱크. 이것도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문과는요, 사실 슬로우만 됐어요. 똥통학교를 마치면. 그리고 어느 반에 근데 무슨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한 반에 ADHD를 7명이나 모르나?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신체학습자잖아요. 그래서 팝송을 불러라. 교과서 읽어도 좋고, 발음, 뭐, 기본적으로 뭐,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팝송을 좋아하는데, 립싱크는 아닐까요? 처음에, 저도 그걸 긴가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립싱크 수행평가를, 팝송 립싱크를 해서 올려놔가지고, 이게 또 공전의 히트치어. 특히 그 반 애들이 히트치어. 분위기가 아까 제가 학급별 성향 그 인성검사 결과 학급별 평균 알아본다고 했죠. 열정성이 2만은 4점이 높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1점만 높아도 분위기가 탁 다르거든요. 그 4점이 높으니 얘네들은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걸 파악하고 그 반은 뭐 그냥 애들 성향을 딱 파악하고 야, 교과서 한쪽 본문 선생님 7분 만에 나갑니다. 7분 만에 다다다다다 다 끝! 그럼 우와! 애들 조화가 미치네. 그 다음 또 여기 노래 부르고 노래 같이 틀어주고 애들이 그러면 진도는 언제 나가냐? 진도는 애들이 나가는 거지. 우리는 재미라는 불만 중요한 공부는 지네들이 알아서 하더라는 거야. 그 전국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저 강북에 있는 학교가 전국 평균보다 높지 못하거든요. 더 높게 나와. 공부했다는 얘기는 선택한 거죠. 예? 오랜 시간 링크가 사라져버렸네.